행천에 예. 그거 내가 아는 그 밧줄 소장이 계시거든. 예. 근데 어느 절에다가 내 길이를 좀 들이따네. 예. 근데 그 스님이 나를 좀또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러셔갖고 예. 좀 찾아뵈야 될것 그렇지. 같은데. 서둘러 준비를 하도록 예. 갑시다. 일거리를 만드는 게 아닌 거야. 예. 그냥 자연적으로 일거리가 이 만들어지네. 사람이 말이라 그게 어딨어? 예. 그러다 당신은 사람 소리도 못 듣게 된다니까 나중에는 내가 사람이라고 말해줬을 때 고마운 줄 알아. 아, 쌀쌀하나? 예, 바람이 부니까요. 응. 좀 쌀쌀하네요. 신기사, 차갈 리가 어찌 됐나? 이거 선생님 내 책임 아닙니다. 이거 비가 와가지고 이렇죠. 비가 왔어요. 바람이 불었죠. 예. 바람이 불었죠.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예, 그렇네요. 예. 바람이 그래, 먼지를 그래, 데려다 놨네. 그래서 신기사는 원래부터 뭐, 에이? 운전할 땐 기사가 되는 거면 얼굴을 왜 만지셨습니까? 피부 한번 봐봐요. 피부 좋아졌죠? 예. 아주, 아주 고와졌네요. 피부가요? 왜 이렇게? 기미도 없어지는데? 예. 예. 그렇죠. 기미도 없어져. 아니, 아니, 신선생이 피부가 나보다 더 좋아진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치가 안 맞다, 이 말이지, 나는. 여기서 10km면은 뭐, 예상 시간 얼마입니까? 예상 시간은 한 30분 넉넉잡으면 안 되겠어요? 뭐, 25분은 30분 되면 예. 가겠지 뭐. 우체국에 들려가지고요. 이거 우편물 보낼 거예요. 이렇게 보내고 가죠. 우편물. 예. 그, 우리 집에는 그, 은행 겉 노란 이빨이 있잖아요. 그거 갈아가지고, 그거 효소 넣고, 밀가루 넣고, 그래서 그걸 비누 대신 써요. 그거 쓰고 나서 신선지 피부 좋아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맞아요. 인정할 건 하세요. 예. 얼마나 올 때는 깨지지 했는데. 은행 껍질이 그 상당한 효과가 있네요. 예, 피부를, 이렇게 보호막을 형성시키거든, 가을에. 그러니까 벌레도 안 먹는단 말이야, 은행은. 꾸준히 그걸로만 세수하고, 또 세수하고 나서 또 조금만 더 바르고. 그 천연 성분이 들어있네요. 비누라는 천연 성분이 은행 껍질에 있어가지고요. 네, 맞아요. 예. 아니, 비누라는 천연 성분보다도 웬만한 몇천만 원짜리 예. 화장품보다 좋다니까. 예. 각질도 자연스럽게 제거되고. 그러니까 미끌미끌하잖아. 예. 깔끔해, 그냥. 예. 깔끔하다니까. 저도 뭐, 주름은 많은데요.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 바르는 피부치고는 뭐, 신선생 안 그래요? 예. 얼굴이 곱지야, 선생님. 얼굴이 고와요? 곱지 뭐. 처음에는 기리사를 주문하려고 전화를 하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꼭 만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 그죠? 예. 시간을 내서 갑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신선생님. 예. 우리는 대자유인 아닙니까? 예. 걸리는 거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안전한 자유죠. 예. 뭐, 전국 어디를요? 예. 즉시 바로 떠날 수 있죠. 맞죠? 예. 이라도 갈수 있죠, 이제는. 예. 내년부터는 더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뭐, 농사도 안 지니까요. 농사 짓다 한번 거기 붙잡혀가지고요. 풀 뽑아야지요. 너네 물 대야 되지요. 근데 봄에 풀 많이 나오면 그래도 풀 관리 해야 돼요. 예, 맞아요. 그거는 해야 돼요, 풀 관리는. 풀 관리 어떻게 할래요? 그냥 놔두지요, 뭐. 아니, 놔둬요? 뭐, 소나 한 마리 있잖아. 데리고 와가지고 풀 그 뜯어먹다. 염소 우리 집에 와서 좀 놀으라 그럴까? 예, 그러죠. 그 옆집에 염소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예. 염소 그풀다 뜯어먹거나 우리 집에도 오라 그래야지. 예. 그럼 길가에 풀 다들 다 묵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떤 관념이나 습관이나 어떤 그런 것다 그냥 다 포떼고 못떼고 다 떼버려야 돼. 그죠? 중심으로 그냥 딱 들어가는 거지. 어쨌든 마치 마을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행천의 낙서암이 났고요. 아, 스님 엄청 좋으신데. 예. 얼른 갑시다. 옛날에 우리 저기 낙서암이었거든요. 예. 아, 이쁘다. 스님 엄청 이쁘게 해놓으셨는데. 아, 스님 대단하시다, 그죠? 예. 아, 스님 정말. 아, 스님 굉장히 굉장히 건강하신데. 예? 우리 스님한테 드리는 거 그거 쌀밥 보리쌀 하나밖에 없네. 아까 오전에 신도들이 가을 그 가을 갖다 놓고 진짜 내일 아침에 그래 요 올라가서 봤어요. 300만 하고 오셨네. 아, 부처님은. 어, 말 안 싫어요. 예. 양말 안 들을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예. 아유, 부처님. 아, 여기 옆에 부처님도 엄청 귀여우시다. 엄청 귀여우시다. 일단 불김 들으려고. 예. 어, 이거는 레몬잎 참으로 겁니다. 레몬. 아, 예. 어, 이거는 왜? 신선생님 여기 선물, 스님 선물 주신 거거든요. 네. 잘 챙겨놔요. 아, 예. 스님 감사합니다. 챙겨요? 예. 아, 아까 요거 하시던 분인가 봐. 그 카톡 안에 있다 했으니. 아닌가? 아, 이분요? 예. 아, 이분이 궁금한 했어요? 어. 예. 예. 만나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이제 굳이 뭐 일부러 그죠? 아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님, 제가 그냥 상자라고 생각하시죠. 일식 근데 너무 너무. 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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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좋게 살아요. 예, 너무 마음 아파하더라고. 예. 그때도 깜짝 놀래가지고 억지 기다렸어요. 예. 지금. 아, 스님 저 그거 갖다 드려. 제가 아까 우리 신도가 예. 우리 스님 몇 개 뭐 해먹을 하고 사천서 예, 예. 직접 해야 돼. 한번 자세하고 예. 티그 있습니다. 그 예, 티스푼 거 있어요. 아니, 뭐, 저기, 복거. 어, 선생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예, 제가 뭐, 어쨌든, 봉용사에서도 좀, 제가 한 칼로 좀 있었으니까요. 예, 뭐, 예. 그 규율을 저는 어겨가면서도, 저 나름대로 자유를 찾으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 그니까 저는 거기에 너무 그 답답함이 싫었거든요, 선생님. 예, 예. 20대였거든요. 저도 아, 막 20살 때 출발했으니까. 또 20대에 거기 이제. 일생도 그랬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죠. 아, 그때 우린 다 성숙하지 못했을 때니까 뭐 그냥 어 그런 것도 뭐 이렇게 하고 넘었는데 스님하고 인연이 여기서 또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난 23살 때 들어왔는데 행자생활만 18년 했어요. 행자생활만. 저도 행자생활 4년 했거든요. 난 출가는 진출가라고 싶어서. 아. 14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출가 얘기를 참 많이 하 49제나 또 이렇게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신도들하고 앉아 좀 내가 이런 얘기를 오늘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꼭 제 출가 얘기를 했어요. 자랑이 아니고, 저 말하자면 진발심들 하라고. 저하고 또 너무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고. 진발심을 하라고. 너무 마음이 눈이 해오리 바람이 겁나더라고요. 예. 그래도 내 눈을 깜짝 안 합니다, 저런 게. 아, 스님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말하고 그러니 기랑이 때 돌아가시는 걸 내가 직접 모임 밭에서 열심히 끊어주는 걸 보고 얼마나 내 나름대로 쇼크를 받았든지, 그때부터 공부가 됩니까? 그래도 뭐 출가하려니까 49세 지내면서 어린 마음에 출가하려니까 뭐, 어머니가 그 말 듣습니까? 그때 우리 그렇게 됩니까? 육남매가 맞은데. 23살쯤 되게 어머니가 막 시집보내려고 준비하더라고. 그때 정신이 들은 거야. 아니, 내가 이거 너무 세속에 여기에 너무 재미가 있었구나. 안 되겠다 싶은죠. 그때부터 좀 망강하고 살았죠. 편지를 쓰고 도망가 그랬지. 우리 어머니가 그냥 내 찾아서 대한민국에 저는 다 찾아다녔죠. 그러다 어머니를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내가 행자생활 6년, 7년, 8년 만에 돌아가셨대. 집에서 초상을 치고 초상을 치고 있는 와중에 얘기 드리니까 지금 우리 스님 그저 가운데 우리 스님이 우리 고향은 은질이거든요. 정말 생일이 무슨 이제 아무도 상자가 못 되고 차알이 못 되고 다 도망가는데 그래서 우리 스님을 찾아갔죠. 찾아 인터넷 그런 거 전혀 없고 이 전화기 하나밖에 없죠. 레드 안 하고 오라버니 같다. 이 스님이 저한테 오라버니요? 예. 네. 아니 그 좀 닮았어. 많이 예. 닮았어요. 예. 왜냐 콧날도 그렇고 예. 좀 많이 닮았잖아요. 얼굴 행도 좀 많이 닮은 거예요. 예. 네.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그럼요. 조금 더 없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오시는 거지. 이제 편안한 공부만 하셔야죠. 그럼요. 아, 조금 더 없어요. 저도 그만큼 행자 은사스님하고 좀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한 7년을 방황하다가 은사스님을 만나서 결국 계를 받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고 이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어쨌든 그때 강원 생활은 그래도 성숙이 안 된 상태고 네. 제가 이제 농사 짓고 한 10년을 농사 짓고 나면서부터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모든 관념이나 틀을 다 내던지고 맞아. 다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게 도리어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하고요. 네. 그냥 이거는 승려도 아니고 그다 세속인도 아닌 그냥 한 수행자로서 그냥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식이나 그런 거에 다 저는 이제 대단하다. 다 털어내 버렸고요. 예. 마음속에 이미 네. 예. 그냥 딱 공부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고맙다. 예. 이 사람이. 예. 그것을 만 저의 마음을 정신적으로 일깨워 주신 분이 이 신선생이라는 분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어때요, 진짜. 예. 네, 맞아요. 어떤 이제 사람은 이렇게 규율이라든가 속박 속에 넣으면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 그렇다고 거의 이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람을 완전히 자유롭게 했을 때요. 네. 우리가 깨달음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거든요. 자기의 본성 자리로. 너무 이제 이런 어떤 종교라는 그런 이제 틀 속에 그 토스가 막 교리라든가 규율, 네. 거기 또 여러 가지 또 하라 하지 마라 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 다 이제 군더더기거든요. 거기 수행의 하나의 그러니까 장애랄까요? 근데 그거의 모든 거 혁파하고 다 버리고요. 그 이제 명상 그러니까 참선만 이렇게 하시면 뭐 부처님께서 하시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본성자를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대단합니다. 손주스님 많이 진짜. 한때 그 지나갔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무지의 상태 속에서 벌어진 일들인데요. 지금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항상 이렇게 수행도 이렇게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예. 하나의 함축에 돼 있으면서 예. 개인의 자유가 되게 되는 거지. 예. 일단 그 틀은 벗어나면 안 돼. 틀이라 보는 아까 나름 예. 있잖아요. 저기도 양불교, 조교종이다 뭐 이런 걸 꼭 떠나서 예. 그래도 은혜의 한 소속이고 이 옷을 입었으니까 예. 그것은 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그것이 없으면서도 그걸 그건데 방종도 아니고 그것도 계율을 파괴하는 것도 아닌 그것도 없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당연히 아예. 예. 예. 그거 그 원이라는 그 원상이 있으면 원상조차도 그것도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예, 물론 우리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느 선이 있잖아요. 뭐 네. 비구니로서 385개 그게 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율을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그냥 그 속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고 심플하게 해버리니까 그냥 언제 어디라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필요한 우리를 원하면 쫓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고 또 언제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딱 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완전히 갖춰졌거든요. 이제는 농사를 짓지만 제가 농사를 혼자서 농사 지은 게 13년인데 대단. 13년간 뼈 빠지게 했거든요. 개발십니까 원래가? 예? 원래 개발십니까? 그러니까 뭐 해인사에서부터 뭐 정말 똥찌개부터 지어서 안 한 게 없거든요. 저는 속가에서 개발십니까? 속가에서는 안 했는데 출가에서부터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와, 나 속가에서는 저래 들어올 때 호미가 어찌 생긴지도 몰랐어요. 손마디가 다 부서지는데요. 요번에 타파 때 찾아봤더라고요. 저를. 제가 뱀에 몰려가지고 뱀의 약초를 이렇게 올린 적 유튜브에 올린 게 있는데 그걸 보고서 찾아봤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도 뱀한테 몰렸거든요. 독사한테요. 저는 저기 그 비설산에 있었거든요. 비설산이요? 예. 그거 참 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수행하다가 지난 8월 26일 날 뱀한테 물려가지고요. 괜찮으십니까? 예, 그때 물렸을 때 한 3일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괜찮으시면 안 되시죠? 예, 지금은 이제 다 나았는데 그 인연으로 이제 우리 스님을 만나가지고요. 잘하셨어요. 예. 스님, 좀 죄송하게 우리 고백이지만
딱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냥 그 기계가 발달했잖아요. 예. 딱 내를 보는 것 같아. 우리 뭐요? 과일에서. 과일도 무슨 약채잖아. 괜찮을까? 과일에는 빛이 있거든요. 빛 에너지. 예, 예. 오라. 어, 맞아. 그거를 먹는 거예요. 이거는 햇빛을 받고 그랬거든. 예. 하나보다. 예. 아. 그것 때문에 야채하고 과일만 먹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제 일부러 찐다든지 끓인다든지 하고 나면은 일단은 그 뭐야 에너지가 죽거든요. 예, 화장이. 예. 그래서 그걸 안 먹는 거죠. 절쪽 단식은 수시로 했는데 그걸 하고 나면은 더 힘이 좋아져요. 맞아요. 저 알아요. 예. 예. 그래서 스님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프라나 호흡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말 보일 차량은 모르는 차를 모으면 안 되고 아니까 이 차를 마시는 예.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점점 음식의 양도 줄이면서 나중에는 음식을 안 먹고요. 맞습니다. 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공간 속에 프라나라 하는 프라나 그 아주 순수한 빛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 이제 흡수해가지고 음식 대신에 네. 음식을 먹지 물질적인 이런 음식을 안 먹고요. 그 순수한 그 빛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흡수해가지고 살아가는. 그거 이제 수련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우리 진화를 참된 진화를 보기 위한 과정인데 그렇게 이제 복잡한 것을 자꾸 떨쳐버리고서 진화로 합일되기 더 가깝기 때문에 목표에 당연히 그저 본성품을 보는 건데 그 과정에서 불안화가 필요하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너무 이제 복잡해지고 음식이 너무나 넘치는 맞아, 맞아. 과잉의 시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먹어야 돼. 예, 그래서 더 심플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과일만 하다가도 과일에서 또 아예 안 먹는 걸로 이제. 와, 성주스님 보니까 꼭 하여튼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서 경말 이런 거. 저희들은 자유인이거든요. 대자유인. 예, 저 압니다. 뭔 뜻이에요? 언제라도 스님이 좀 불편하다든지 필요하실 때 있으면 연락 주시면요. 쭈루룩 달려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치길 23-38이라고 보내주시길래 예, 예, 23-38. 아, 이상하다. 스님하고 무슨 인연이지? 나는 우리 집은 323-38이야. 내가 그랬어요. 예. 3세 하나. 323-38. 스님은 23-38.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스님은. 혼자 좀 연락해가지고, 다음에 길을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소장님. 그, 아, 성격이 참 못하고 좋다. 이 얘기만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자, 스님. 하세요. 아유, 이렇게 좋은 걸 주시면 좋 아유, 고마 아유, 그냥 받아놔. 제가 좀 인연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가 풍부히 들어보다 뭘 풍부히 잘 내줘요. 뭔든지 알겠죠? 예. 그, 다 좋은데요? 맞아요. 너무 좋은 건데, 이게. 스님, 네. 보이가 아, 무조건 오래됐다고 좋은 게 예, 아니고. 맞아요, 스님. 그 품질이 있습니다. 예, 네. 그 품질이 있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상표가, 이거 굉장히 좋은데, 이거. 신선생님. 너무 좋은 거거든. 스님한테 저를 한번 하시죠. 아니요, 스님, 됐습니다. 예, 우리 갔다, 예. 예. 스님이든, 그사님이든 다 머리 깎았잖아요. 공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 자기 주인공 찾잖아요. 주인공 찾는 사람 마음대로 똑같습니다. 예. 모르는 걸 따지겠어요. 예. 코믹한 게 제가 있거든요. 아니요. 근데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저도 또 그걸 알았잖아요. 아니까 또. 이번에도 한국 기행에서 나오죠. 테림도 안 보시잖아요. 테림 자체가 없잖아요. 한 번 가져본 적이 없어요. 준비해가지고. 내일 준비하면 이제 막 팥죽 끓인다고 한 4명이 오거든요. 아랫방이 잘 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맷손이만은 그걸 가지고 막 안 되겠다 싶어 작년부터 다 끊었습니다. 자, 무조건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화가 왔나? 예. 여기 일반 전화가 있어요, 스님? 일반 전화 있죠. 아주 옛날 시대로 온 것 같은 느낌? 스님 만나러 오시는데 신도가 있다. 누나님, 아이고, 어떻게 나아졌다. 네, 지금 스님들이 더 중요하지. 아유, 스님이 용감하긴 하니까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하다. 어, 지금 오죠? 아까 전화, 그거 어떻게 눈물이 나지? 혼자 시켜 울었어요. 왜 그리고 눈물 나지 모르겠더라. 아, 생활은 어떻게 그 농사질 생활을 될 수 있습니까? 그것만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됩니다, 스님. 더 많이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요 언제 얼마 됐습니까, 아동에? 2006년도에 왔으니까요. 아동에? 네. 와, 오래됐다. 내가 그때 길이 좋았으면, 요, 우게 뭐 저리다 해서 네. 올라가나 말았어요, 그, 보더라고. 딱 13년 됐습니다, 13년. 어. 뭐, 조그만하게 오막살이 같은 거 하나만 해놓고, 그냥 그렇게 농사 짓고 살다가, 이제, 13년, 자, 올해부터, 봄부터 제가, 아, 이거 손이 너무 마디가, 너무 틀어진다, 내가. 마디가 많이. 선생님, 이거 지금, 이거 간절히. 심하.
아, 이제 간절히 미우다 간절히네 이거. 이제 노동이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왔나? 이런데 이 친구가 오면서 스님 노동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하시고요. 스님 공부를 하시죠. 이러는 바람에 그 노동을 딱 때려 지금 막 그냥 공부합니다 스님. 아, 그래도 머리 깎은 사람 밥 안 굶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공부만 해도요 필요한 것들은 다 오거든 우리한테.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라. 예. 욕심을 그죠. 예. 우리가 뿌려서 이거지가 다 필요하죠. 스님들 세계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 스승 잘 모시고 진짜 열심히 젊을 때 살면요 절대 그게 시봉 잘하면 스님 시봉에 누구든 시봉 잘하면 절대 노예 필요.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스님이 살아있는 부처님 아닙니까? 아니, 그게 이름이더라고. 예. 이름이야.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항상 자기가 살았던 그게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맞다. 진짜 어떻게 되어있다 보는 거. 내가 아무 찍어놓은 점이 없는 것도 뭐 눈에 보이진 않았겠네. 그것 때문에 저리저리 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경청할 수 있고 아 이렇다는 거 있고. 야 진짜 중요하네. 스님은 순수하게 사시는 거죠. 지금 연세까지 그죠? 예, 완전 순수하게 사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 스님 뭡니까? 거기다가 이거 스님 두 개만 가져가고. 예? 아니 아니요 스님 배 잘 안 먹어요 스님.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스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스님.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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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두 개만 가져가세요. 엄청 많아요. 아 진짜요? 근데 여기 너무 아름다운데 이거 여기 또 언제 와서 어머 쟤 누구예요? 누구? 아니 가짜구나. 이네 이네. 아 신 선생님 사과도 얻었어요. 아 예. 오늘 푸짐하네요. 어떻게? 뭐 우리 먹을 거 없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 보살님 오신다. 네. 얼른 와, 다다미노. 아, 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가세요. 우리 일승이 뽑아. 보리살 1kg 놓고 뭐 이렇게 많이 들고 가요? 예. 이 사과 맛있는 사과. 시작이다. 아이, 뭐, 뭐시, 뭐, 뭐. 뭐, 푸짐하다, 마, 마. 한 집 얻어 간다. 뭐, 이번에 행사 때 사람들 보면은, 아, 저분 사람한테 우리 저거 갖다 선물 갖다 주면 되겠네. 예. 그래? 네?